승부 던지얼 맞짝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덤직과 선수들과 함께 이제 맞짱을 하게 될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가 올 때 부침개, 피곤할 때 오골개, 맞짱할 때 중개가 가장 좋은 막강이 강호동입니다. MC 먹지 영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돈줄 네. 맞짱 들어왔습니다. 예, 예. 시즌 2로 여러분들에게 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자, 이곳 스타디움 네. 어, 특별히 보이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 지금 이곳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대패 스타디움입니다. 남녀노소 또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우삼겹살, 목살, 항정살, 한우, 차돌박이 등등등 네네. 다양한 고기를 대패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셨습니까? 아, 이게 세계 3대 돼지고기인 듀럭의 삼겹살 부위를 지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봤는데 우리가 네. 그 대패 삼겹살을 고르면은 사실 대패로 쓰는 것처럼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요. 엄청 얇아요. 아, 네. 생각보다 대패 삼겹살이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많은 연구 끝에 이제 대패의 느낌도 살리고 이제 식감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5mm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께서 이제 스타디움에 입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 빨리 가서 저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더욱더 강력해진 우리 맞짱 선수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같이 안 해주시나요? 너무 옛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라고 시켰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님! 위대한 승부! 던지얼 맞짝들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먼저 우리 살아남은 자들 아미, 말리, 윤지 선수입니다. 이제는 논스톱으로 60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 경기마다 네? 다른 조합으로도 팀을 이뤄가지고요. 아, 진짜? 오늘은 팀인데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우승팀에게는 돈줄 포인트 30점이 지급됩니다. 가장 맛있는 한 입을 보여준 선수에게는 매회 달라지는 MVP 혜택이 주어집니다. 식당으로 초대를 해서 한 끼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총 60분 동안 더 무겁게 네. 더 많이 먹는 팀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미, 만리, 윤지 선수가 돈줄팀. 아만요. 그리고 원일, 진영, 태균 선수가 맞짱팀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아, 뭐야, 잠깐만요. 아, 잠깐 여기 다 들리거든요. 아니, 죄송한데 여기 다 내가 들리... 내가 여기 한두 번 와봤냐?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거 좀 보고 왔는데 별로 그렇게 해볼 말 것 같은데? 진짜? 네. 저희는 일단 시식 먼저 하려고요. 시식으로 대패 삼겹살 10인분, 대패 우삼겹살 10인분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분위기도 염탐할 겸 저희도 똑같이 10인분 10인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이 좋다. 시작이 좋다. 시작은 같이 가야지. 야채를 깻잎. 아이 채소 배 채우지 말고. 아, 알밤을 먹여 키운 듀록이라는 스페인 품종을 사용하는데요. 세계 3대 돼지고기 중에 또 하나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대패 우삼겹살이 블랙 앵거스 최고 등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60분! 맞짱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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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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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따 올려, 올려! 그냥 빨리 꼽으세요. 근데 급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아, 괜찮은데구나.
야. 야. 고기를 MC의 멍당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소리 같아요. 와. 근데 대패는 또 빨리 익어서 좋아. 맞아, 맞아. 지금 먹어도 돼. 맞아. 아니 대패가 왜 이렇게 촉촉해? 나 대패에서 6점 나오는 경험 처음이에요. 아니 입술에 윤기가 도네요. 아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 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단어 아는 맛 아닙니까? 저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돼지고기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었던 조지정 선수가 바지 단추를 풀었습니다. 벌써요? 벌써요? 아니 벌써 풀면 어떡해? 아니 그럼 풀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풀고 시작해야 돼요? 고기 겹 봐봐 겹. 그리고 어때요? 짱이야. 잠깐만 1, 2, 3 15, 16, 16장. 16장! 많이 야, 우산 몇 개? 우와! 16장! 16장! 16장? 16장! 16장! 우와! 되냐고? 한달 품목 올라갑니다. 김태균! 오샷! 김태균! 전형적인 어그로죠. 전형적인. 우리는 할 마음이 없고 그냥 고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내가 바람 잡으니까 예 받아주네요. 예. 선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파스 와. 오늘의 영상 오버. 와. 깔끔하게 뒷마무리 마무리. 이원일입니다. 오.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멋진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필한 거죠, 본인을. 이 쿼터의 새 메뉴는요, 소고기 된장찌개와 순두부 짜글입니다. 우리 공깃밥 그러면 두 개? 하나만 해서 제 시선 넘긴다. 다행히 저희 순두부 짜글이 하나랑 소고기 된장찌개 하나, 공깃밥 하나 일단 이렇게 주문할게요. 공깃밥 하나? 전략. 하나씩 시키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더 시켜도 되죠. 여기 순두부 짜글이 하나랑 소고기 된장 하나, 공깃밥 세 개. 대패 삼겹살 20인분 더 추가해주세요. 오. 와, 그러면 내 옷을 벗고 먹어도 되나, 이거? 와, 까까비라. 우와! 우와! 팔뚝봐봐! 우와! 내 허리야. 와, 된장찌개에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순두부찌개에도 고기가 통으로 들어가. 오, 고기 대박이야. 이 스타디움의 순두부 짜글이를 살짝 해드리자면 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법 양념장과 함께 베트남 고추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배고가 들어갔대요? 네, 고기와 잘 어울리는 매콤함을 좀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와, 순두부찌개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아니야. 아니야? 맛이 더 깊어. 진짜? 어.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대박, 먹어봐야지. 자, 그럼 저
장빛발 한번 또 세우겠습니다. 네? 어 뭐야? 아 김대 김대 아, 김대 김대 뭡니까? 기존의 숟가락이 아닌데요. 뭐야? 네? 어 뭐야? 아 이 사람 이 사람 뭔가 뭐 네? 많이 가지고 다니네. 장비 장빛발 기존의 숟가락 대왕 숟가락. 와. 야 오늘 강력 후보인데요? 와. 와. 있었는데 없습니다. 벌써 돈 줄군다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대패 목살 3개, 대패 차돌박이 3개 3상 주문이 들어갔고요. 맞장군단은요? 맞장군단은 아직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맞장군단은. 맞장군단은요. 페이스 조절을 살짝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구력, 지구력. 우리는 지구력으로 가는 거지. 사장님, 차돌 3인분, 목살 3인분. 삼겹살은 조금 지방의 두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살은 확실히 훨씬 담백합니다. 목살 왜 이렇게 꼬득꼬득해? 목살은 살짝 향이 있다. 담백한데 뻑뻑하지 않고 기름이 조화가 진짜 잘 돼 있어. 와,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대패 차돌박이는 이 치즈향이 날 정도로 신선한 최상급 2플러스 한우만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마블링이 많아서 기름지고 고소한 맛의 일품이기도 하고요. 차돌박이 한번 먹어보자. 와. 와 이거 빛깔 봐. 아 차돌박이 뭐야? 엄청 부드러운데? 차돌박이가 약간 도톰해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 지금 조지영 선수도. 저 볶음밥 위에 고기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고기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고기를 드러냈어요. 원래 마음은 볶음밥에다 고기를 올려서 고기 쌈을 싸서 먹으려 했는데. 저도 MVP 하고 싶어요. MVP 하고 싶은데 몸이 마음을 안. 형님 MVP 도전하면 해보겠습니다. MVP 도전? MVP 도전? 먹는 거로 말고. 먹는 거로 말고. 네. 양쪽에 제가 한번 팔로 매달아 보겠습니다. 양쪽에 제가 한번 팔로 매달아 보겠습니다. 오! 누구를 들어요? 둘을! 어? 우리 말고? 너무 미끄러운데? 바닥이 너무 미끄럽죠. 하고 싶은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아이, 진짜. 그래! 하나, 둘, 셋! 저희도 형님 그래요? 네, 네. 저희도 형님 뭐 짜장? 그건 짜장 뭐. 씨는 냉면 거거든요. 냉면 하나 짜장 하나 그래 낫다 그래 낫다 사장님 냉면 하나 짜장면 하나 주세요. 맞장군단도 냉면 하나 짜장면 하나를 어거지로 주문했습니다. 어거지로 반은 맛 나왔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비빔면 양념장에 냉면을 비벼서 삶은 달걀 김가루, 오이, 통깨, 대패 삼겹살을 토핑해서 만든 또 비빔 냉면이고요. 자, 가자! 가자. 마지막 가보시다, 형님! 가자, 가자!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가자! MVP, MVP! 요리 셰프 MVP면 30점입니다, 30점! 30점이요? 30점입니다! 욕심은 하고! 야, 감독님,
MVP. 먹읍시다. 참기름 향이 끝내주네. 이게 참기름이에요. 어? 아, 제가 먹는 스타일인데. 어? 마지막, 마지막. 바로 원샷. 어? 어? 아. 어? 아. 자, 아미. 면으로 줄다리기! 맛있어? 럭셔리, 아미. 카메라 카메라 감도 좋았어요, 카메라 감도 좋았어요. 도전 해보겠습니다, MVP 도전. 이야! 오! 방금 이가 돌아서 보여주셨어. 달걀을 놓치네요, 달걀을 놓치네요. 노트데이.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이라이트 후보가 올라갑니다. 짜장면은 매장에서 직접 볶은 짜장면에다가 베트남 고춧가루로 매콤한 맛을 더 풍미를 더했습니다. 와. 자, 윤지 MVP 도전! 어, 윤지! 윤지! 우와, 뭐야. 어머! 우와, 뭐야. 어머! 한 접시에 다 먹.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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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윤지다! 강제가 MVP 후보로 올라갑니다! 윤지 올라갑니다! 네, 조성수 지금 입에 뭘 씻고 있잖아요. 예.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상추예요. 자, 이제 푸드코마가 끝나가고 이제 졸음이 몰려올 겁니다. 이제 조 선수 많이 졸립니다. 바둑이 먹고 자는 느낌. 아니 지금 장면이 첫 장면 같아. 1쿼터 장면 같아. 그러니까요. 어쩜 저기 똑같이 먹지? 경기 중이라고 해요.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복귀하면서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 다 함께 카운트를 하도록 하죠. 3, 2, 1. 돈줄 반짝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총 60번 모터 커트가 종료됐습니다. 맞짱 들어왔습니다. 시즌 2 첫 번째 대결 무기전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오. 오. 어? 셋. 셋. 오. 첫 번째 맞짱 우승팀은 돈 줄는다. 돈 줄는다. 근데 차이가 안 난다. 여기 300g 저희를 줬어. 오.
거라. 야. 승리팀 뭐 돈줄 군단에게는 아미 씨, 만리 씨, 윤지 씨 각자 30포인트를 와! 잘했다. 부럽다. 진짜 부럽다. 좋아. 마중 들었습니다. 시즌 2 첫 번째 이야기가 점점 네. 마무리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MVP 한 접시로 다 먹. 야. 어머. 어? 아, 제가 보고 있다 이제. 어? 오늘의 MVP 누굽니까? 이오닉 스프님. 이오닉 스프님. 이오닉 스프님. 이렇게 정예 멤버들과 함께하는 돈줄 맞짱 들어왔습니다. 시즌 2 돈줄의 영광을 차지할 선수는 과연 또 누가 될지. 다음 주에 더 위대한 선보 맞짱 들어.